자, 우리 해림 친구가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 저항에 있으면 보존이 안 돼요라고 질문을 했어요. 자, 공기 저항에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로만 봤을 때, 역학적 에너지로만 봤을 때는 보존이 될수 없습니다. 그죠?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 공기 저항 때문에 생겨나는 마찰에 의한 열, 그죠? 그런 거에 의해서 열 에너지 이런 걸로 빠져나가요.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만 봤을 때,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, 운동 에너지죠. 그죠? 그걸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보존이 안 되고 뭐 줄어들거나 하겠죠. 그죠? 하지만 이거 우리 배웠었죠. 에너지 보존 법칙. 그래서 그냥 역학적 에너지 말고 에너지 총량으로 보는 거야. 에너지 총량으로 보았을 때는 총 에너지는 전후 다 일정하게 보존됩니다. 알겠죠? 그것도 잘 구분을 해주세요. 그런 문제도 또잘 나오니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